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지만 마당이 굉장히 넓고 사람이 살고 잘 가꾸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그런 집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 내부로 들어왔고요. 화장실이, 야외 화장실이 제일 마당 한켠에 이렇게 보입니다. 여기가 마당인데요. 여기 앞에는 돌 흙담이 있고요. 이 지붕은 기아로 덮여 있는 돌 흙담입니다. 여기 마당이 상당히 큰데요. 오늘 이 집은 원래 집이 두 채였는지 아니면은 한 채였는데 이 앞집과 뒷집이 구분되어 있는 집인데요. 여기는 지금 앞집의 마당입니다. 이 앞에 있는 집인데,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옛날 밥솥도 보이고, 옛날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지금 무슨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꿩이 한 마리 여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. 정말 놀랬습니다. 방금 이 꿩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방금 날아갔는데요.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습니다. 간발의 차이로 담지 못했는데요. 이 사람이 떠난 자리에 꿩한 마리가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. 이 예전에 보던 이 텔레비전도 보이고, 장독대가 있고, 예전에는 이 집이 상당히 부자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쌀 같은 거 보관하는, 곡식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가 있고, 마루도 보이고, 굴뚝도 보입니다. 여기가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곳인데요. 마치 비밀의 하원처럼 같습니다. 시크릿 가든처럼 숨겨진 그런 곳인데요. 이 앞에서 보면은 이 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여기가 본체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변했지만 정말 아늑하고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시크릿 가든입니다. 여기 딱 들어오니까 한번 가까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이 굉장히 아늑하고 또 조금만 가꾸면은 너무나 예쁜 그런 집이 될 듯한 그런 곳입니다. 여기가 본체인데요. 본체가 제일 뒤쪽에 여기 산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입체적으로 이 전달이 잘안될것 같지만 정말 밑에서 보면은 이 집이 보이질 않습니다. 여기 정원도 보이지 않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의 하원 시크릿 가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 가까이 와서 보니까 마루도 그렇고 이 처마도 그렇고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. 하나도 훼손된 게 보이지 않고요. 일단 이런 집은 지붕 계량이 되어 있으니까 이 비가 오더라도 습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상태가 좋은 채로 이렇게 이 유지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정말 상태가 좋습니다. 지금 아파트에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시에 계신 분들,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. 이 주거 문화는 사실은 예전이 저는 훨씬 좋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앞에 큰 마당이 있고, 이런 나무를 가지고 정말 이 장인들이 짜맞추다시피 한 이런 집은 정말
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아파트와 비교할 게못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아름답고요. 상량문도 보이고,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, 또 크기도 크고, 상당히 부잣집이 살았던 집 같습니다. 여기도 예전에 사용하던 TV도 보이고, 선풍기도 보이고, 예,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뒤쪽에도 쪽마루 같은 게 하나 있고요. 여기 옆쪽입니다. 그리고 옆쪽 옆에는 아궁이가 하나 있고, 예, 역시 훼손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. 마당에 꽃도 있고, 공간도 넓고, 여기 잘 가꾸면은 어떤 정원이나 수목원과 비교하더라도 손색 없는 정말 잘 보존된 상태가 좋은 이 아깝기도 하고 상당히 아쉬운 그런 집입니다. 언덕 넘어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.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. 산 넘어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.